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절이지 않고 바로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오이 무침 맛있게 해드릴게요. 재료 소개할게요. 청오이 하나하고 양파하고 홍고추 한 개하고 집간장 마늘 고춧가루 식초 매실액 참기름 깨소금 있으면 됩니다. 손질할게요. 끝부분 살짝 날려주고 쓴맛이 받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깎아내주세요. 돌려 깎기 해줍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끌어내주세요. 이렇게 끌어내줍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한세 군데만 이렇게 쭉 깎아주세요. 돌아가면서 썰으면은 모양이 예쁘거든요.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깎아주세요. 어슷하게 해줍니다. 썰은 오이 다 담아주세요. 햇 양파입니다. 양파 반 개만 썰어서 넣어줄게요. 양파 다 넣어주세요. 홍고추, 청양고추입니다. 작은 거한개 송송 썰어줄게요. 홍고추 넣어줍니다. 집간장, 국간장 한 스푼 넣어주세요. 새콤달콤 매실 한 스푼 넣어줍니다. 식초 한 스푼 넣어줄게요. 마늘 한 스푼 넣어줍니다. 참기름 좀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줍니다. 깨소금 듬뿍 넣어주세요.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군침이 돌아요. 새콤한 냄새가 싹 올라오거든요. 매실하고 식초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단걸 원하시면 설탕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자, 부산아지매 표 새콤 아삭하면서도 양파가 들어가서 굉장히 달짝지근한 양파 오이무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성비장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